안녕하세요. 논산 가고 있어요. 예, 부스 이상민입니다. 논산은 몇 년 만에 가시는 거예요? 논산요? 제가 1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입대했는데 16, 17, 18, 19, 20 6년 만에 가네요. 다시는 안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막 나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. 저도 가서 아프다고 뺄 수도 있는 건데 일부러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화생방 훈련이고 뭐 행군이고 뭐 다 해봤거든요. 재밌던 것 같아요. 좀 2주는 진짜 시간이 안 가는데 딱 2주 지나면 시간이 딱 금방 가가지고 재밌게 잘 생활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요 쉬면서 막 산에도 갔다가 막 요즘 운동도 한 번씩 하고 막 놀고 이제 오늘부터 운동해야 되는데 지금 잡혀가고 있네요. 사실은 네, 약속 지키러 가고 있습니다. 뭐 MBTI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, 친구가 해보라는데 계속 안 했는데 여기서 하게 되네요.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?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나요? 네, 누가 말 걸어줘야 돼요. 말씀하시면서 말하면서요?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. 그저 적응을 잘한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있죠. 동의.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. 동의. 그럴까요? 네, 야구할 때 의욕적입니다. 보이는 거랑 달라요.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. 보통. 주목은 좀 받고 싶으신가 봐요. 주목받기 싫어요. 그때 승리투수 되었을 때 주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. 예. 네. 그때는 그래도 데뷔 9년 만에 첫승이라 좋긴 좋았어요. 막 형들이랑 다 코치님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주목받는 건 좋아요.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 거의 없습니다. 좋은 위치. 너무 많은데요? 아니요, 저 항상 침착함 유지하고 이동 한 번씩 보러 와서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. 종종 자연 속에서 꺼내고 있을 때 생각이 잠기곤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지만 좀 오래 걸리지.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는 기분은 다소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.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상태입니다. 아, 80% 했다. 아. 90%. 네,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. 아, 비동이. 스트레스 물을 받으면 무척 불안해 합니다. 아, 좀 불안하지. 보람있다고. 책수를 챙겨서 또는 영화책 색다른 것도 아니지. 다 했어요. 사교적인 외교관 이들은 인기쟁이래요. 쟁이?
아 승환이 형이 저 좋아하네요. 그다음 승환이 형 이거 보고 또 미친놈 이래. 아 이건 아닌데. 치어리더나 풋볼에 코떡백 그것도 승환이 형이 저 교체해가지고 한 거잖아요.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고자 노력합니다. 아 저 형들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해요. 네 저 있으면 형들 다 즐거워하더라고요. 특히 승환이 형 쉬는 날 막 홍건이 형도 막 만나고 같이 운동하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그냥 좀 답답해요. 아 이거 맞네. 일에 진지한 태도를 임합니다. 야구할 때 딱 진지하게. 아 좀 전막인 때는 좀 안 좋아가지고 제구도 안 되고 막 불안하게 시작하면서 1군 올라왔을 때도 일주일도 안 돼서 이게 막 제구가 안 되고 막 한 일주일 만에 2군 내려갔거든요. 다시 2군에서 잘 준비해서 올라왔는데도 저 자신 막 못 믿고 이랬었는데 후반기 시작하면서 정현우 코치님이 많이 잡아주시면서 좋아졌거든요. 정현이 형이 좀 좋은 말씀 해주셨거든요. 어떻게 하면 아 형 제구 좋아져요 이런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멘탈이라 생각 아 저 멘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랬는데 아 나는 그래 생각 안 하는데 아 연습 부족이라 생각하는데 하면서 아 그때 좀 뭔가 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. 아 니 예를 들어 바깥쪽 코스 세 개 연속 들어올 때까지 던지고 몸쪽 코스 세 개 들어오고 이렇게까지 연습해봤냐 이런 거예요. 네, 아 안 해봤다. 뭐 이제 그 다음날부터 저도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캐치볼 다 하고 이제 또 따로 이제 공을 많이 던졌거든요. 그때부터 조금씩 또 제구가 잡히면서 좋아지면서 자신감도 붙고 이제 좀 중요한 상황에도 코치님이 내보내 주시고 막 맞고 하니까 자신감이 많이 붙으면서 이렇게 시즌 좋게 마무리한 것 같아요. 그때 인터뷰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60점? 전반기 때 안 좋았던 게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좀 더 이렇게 정현이 형 이런 얘기를 더 일찍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. 그리고 또 연습 방향 이게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아쉬워요. 2군에서 오치아이 감독님, 권원 코치님이 막 많이 도와주셨어요. 그 런닝도 많이 하고 공도 많이 던지고 막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자신감도 붙으면서 이제 이게 조금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. 상수가 그때 결승 다쳤나? 예. 또 고등학교 친구가 좀 승리 투수 되는데 많이 도와줬거든요. 상수한테도 고맙고 이제 벤치에서 9회 말 이제 딱 승환이 올라왔을 때 딱 지켜보고 있었는데 딱 마지막 아웃컷은 잡고 승환이 형 제일이 형한테 공을 받는 거 봤어요. 근데 또 이제 하이파이브 할 때 또 막 저랑 눈 마주쳤거든요. 그냥 웃었는데 아, 예. 공 가지고 좀 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딱 락커 들어와서 승환이 형, 야, 공 내한테 있다. 막 뭐 해줄 건데 계속 웃더라고요. 결국 집에 갈 때 이제 딱 저 락커에 올려놨더라고요. 승환이 형 역시 말만 이렇게 했지. 대인배네. 그래, 그때 나가면서 이제 딱 승환이 형이 저보다 더 좋아해 주시고 자랑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그때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. 아, 다른 형들도 다 와, 진짜 축하한다고 해줘서 그날은 진짜 딱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. 막 1승에 1월도 했다고 딱 승환이 딱 좋아해 주셔가지고 딱 그날 기억 남는 것 같아요. 더블헤더. 아 사실 작년에는 좀 다가가기 어려운 선배였어요. 근데 그래도 막 1군에 있으면서 그래도 뭐 잘 챙겨주시고 뭐 밥도 한 번씩 사주시고 하면서 했지만 어려웠는데 올해는 좀 갑자기 막 저한테 장난도 많이 치시고 뭐 많이 까불었죠. 좋아하신 것 같아요. 친해지니까 이제 제가 먼저 승환이한테 먼저 말 걸고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친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잘 챙겨주시고 저도 좀 더 다르게 되고 막 캐치볼도 같은 파트너라서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. 승환이 형 집이요? 완전 궁궐이죠. 궁궐이요? 집에 그 옛날에 그 오락실 게임기 있잖아요.
자, 킹 오브 파이터 같은 거 그것도 있어요 집에. 제가 이기는데 계속 게임 못한다고 막 놀리시더라고요. 몇 번 죽긴 했는데 재미없다고 몇 번 하고 껐어요. 신발이 엄청 많더라고요. 하나 가져가라 말해줄 만도 한데. 수환이 형 올 시즌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세이브왕도 축하드리고요. 집에 신발 엄청 많으신데 장식만 해놓지 마시고 좋은 신발 하나 다음에 놀러가면 가져가겠습니다. 약속해 주십시오. 네. 화이팅 수환이 형 고생하셨습니다. 내년에요. 아, 올해보다는 좀 더 안정감 있고 또 코칭이 딱 마운드에 올렸을 때 딱 계산되는 투수? 마운드 올라갔을 때 벤치에서 좀 더 편안하게 투구 내용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.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제구고 볼 스피드고 좀 더 좋게 예리하게 가다듬을 수 있도록 연습해서 좋은 모습 보이겠습니다.